안녕 얘들아, 로쌤이야. 지난 8월 4일 로블록스가 역대급 떡상을 하며 조만간 동시 접속자가 1000만 명이 넘을 것 같다고 했었는데 바로 다음날 실제로 1000만 명을 넘겼었지. 그런데 13일 만에 또 이 기록을 깼다고 해. 블록스피스도 패시물도 아닌 이 게임 때문이라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자. 네. 로블록스엔 정말 많은 게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꾸준하게 인기를 끄는 게임들을 꼽아보면 블록스피스와 브루케이븐 RP가 압도적이야. 특히 2022년 중반부터 이 두 게임 게임의 접속자 수는 다른 게임들과 압도적으로 벌어졌지.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접속한 게임들만 살펴봐도 빨간색인 브루케이븐과 초록색인 블록스피스가 엎치락뒤치락하며 경쟁하는 모습인데 갑자기 오늘 툭 튀어나온 주황색 선이 보이지? 이 게임이 업데이트를 하면서 오늘 로블록스가 또 역대 최고 접속자 수 기록을 세웠어. 바로 드레스 투 임프레스라는 게임인데 한글 번역으론 인상적인 옷을 입으세요 라고 되어 있지. 지난번 이 영상의 주인공이기도 했었는데 이 게임이 업데이트를 한 오늘 새벽 1시에 무려 60만 명 이상이 이 게임에 접속했어. 이 시간은 미국 시간으로 토요일 낮 시간이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속하는 시간이기도 해.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별로 인지도가 없는 게임인데 저렇게 인기가 많다니 신기하지?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?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.